평안하십니까? 다일 현장 리포트. 지금 여기를 진행하며 밥맛 없는 분들 밥맛 나게 하는 밥포 목사 최일도입니다. 이번 주 다일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1월 11일 다일의 날에 창립 33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병의 여의 기적처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며 네, 그 사랑 기억하고자 오늘은 바퍼 나눔 운동본부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다일의 날 예배드리는 모습, 또 재건축 상황, 빵포 개원과 첫 번째 빵 나눔 등 영상을 끝까지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다일 현장 리포트 시작하겠습니다. 다일 공동체 33년을 맞이해서 해외 다일 공동체 분원에서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요. 네, 그 영상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국 다일 공동체입니다. 다일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다일의 섬김과 믿음의 전초기지 바퍼가 있었기에 저희들이 용감히 앞치마 두르고 현장으로 달려나올 수 있었습니다. 다일 바퍼와 빵퍼가 많은 분들의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지기를 응원하며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베트남 다일 공동체 섬기는 상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칸사입니다. 다일 공동체 33주년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바퍼 재건축이 아름답게 마무리되기를 날마다 기도드립니다. 저희들도 베트남에서 바퍼와 빵퍼로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다일 공동체입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아틀란타에 있는 미주다일 공동체 김고은 원장입니다. 다일 공동체의 33번째 맞이한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바퍼에 이어서 또 새롭게 시작되는 빵퍼 사업에 아주 큰 기대가 됩니다. 하루 5,000개의 빵이 만들어져서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오병이어의 기적이 하루도 끊이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미주다일 공동체가 힘차게 기도하며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일의 날 33주년을 축하드립니다. 파퍼 재건축을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드리며 파퍼와 빵퍼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날마다 이어지길 기도합니다. 오사도 쿠상스베트남로바엉가다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필리핀 다일 공동체 노이다입니다. 다일 공동체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필리핀에서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하합니다. 아름다운 다일 공동체입니다. God bless you, daily. God bless you, daily.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으로 Happy birthday, anniversary.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네팔 다일 공동체 카트만두 파퍼에 섬기는
비스노입니다. 다일 공동체 33년 생일 축하합니다. 샬롬. 에머지. 네, 네팔 다일 공동체에 섬기고 있는 요셉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 신드발족 가족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나일 공동체 33주년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팔에서 나일 공동체를 위해 날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나일 공동체가 최고! 11월 11일 다일 공동체 33번째 생일이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에 오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바포와 빵포를 새롭게 시작하니 여러분들의 후원과 기도가 더욱더 필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힘써 일할 테니 열심히 후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간다 대학 공동체 리타입니다. 대학 공동체 생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대학 공동체입니다. Hola, mucho gusto. 안녕하세요. 과테말라에서 다일 공동체 33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지난 33년간 다일 공동체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또한 이사장님과 스태프분들,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지어져 가고 있는 바퍼가 아름답게 마무리되고 갓 태어난 빵퍼도 오병이어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과테말라에도 빵퍼가 시작될 날을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축복합니다. Feliz cumpleaños! 다일 창립 33주년을 맞아서 각 나라에서 보내준 축하 메시지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네, 코로나 팬데믹으로 사역을 하는 가운데 정말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요. 항상 꾸준히 열심히 섬겨주는 우리 다일 패밀리들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것뿐입니다. 코로나 전이었다면 말이죠. 제가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그 해외 빈민촌마다 제가 찾아가 뵀을 텐데 그래서 힘을 제가 북돋아주고 오거든요. 늘 그랬는데 그만 이렇게 2년째 못 가니까 얼마나 궁금하고 미안하고 또 감사한지요. 그렇습니다. 하루빨리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번에는 11월 11일 다일의 날 기념 예배 모습을 영상에 담아 보았는데요. 그 현장 함께 가보실까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러나 바포 공동체가 33년 동안 여러분을 사랑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도 사랑의 섬김에 동참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곳에 왔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힘내세요. 요 옆에 다 건물에서 8년, 22년 만에 지금의 건물로 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시 11년이 흘렀습니다. 11년 만에 저 건물이 많이 흔들리고 위험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진단을 받고 다시 리모델링해서 이제 오늘 다 완공하려고 했으나 이렇게 12월 24일 날 완공 목표를 가지고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일체를 증거하는 온 가족 위에 영원히 함께할 지어다. 벌써 어느새 33년이 되었어요. 이곳에 함께할 수 있어서 무한 영광이고 모든 봉사자들과 모든 가족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버커 화이팅! 너무 기쁘고 감사가 넘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인들 화이팅! 사랑합니다. 가을비가 주룩주룩 며칠 이어서 오더니만 갑자기 날씨까지 추워졌습니다. 다일의 날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네, 정말 많이 추웠을 텐데요.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한쪽 벽 유리창은 간신히 꼈는데 유리창도 없이 비닐으로 막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만큼 코로나 때문에 건축 원금 약속했던 분들이 죄송하다고, 약속 못 지켜서 미안하다고, 나중에 하겠다고 하셔서 이렇게 건축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희는 더 어려움도 참아낼 수 있습니다. 또 한 분 한 분 직접 연락을 드려서 감사 인사를 드렸어야 하는데 제가 그러질 못해서 너무 송구한 마음뿐입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항상 격려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는 우리 모든 다일 패밀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신 덕분입니다. 기존의 밥포와 떡포에 이어서 이제 창립 33주년이 된 지난 11월 1일 날 개원한 빵포, 그리고 꿈포, 주님 안에서 잘 진행되고 열매도 많을 수 있도록 더욱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바포나룸 운동본부 건물은 보시는 바와 같이 재건축 중입니다.
사정이 있어서 완공까지 시간이 좀 더 필요한데요. 올해 거리 성탄 예배 전까지는 반드시 꼭 안전하게 잘 지어져서 문을 활짝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기뻐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어요. 더 많은 분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또 그분들이 이제는 몸이 너무 불편하셔서 2층 계단을 걸어 올라오지 못하는 분이 그동안 많았거든요. 2층 올라가 보는 걸 아예 포기한 분들이 절반 이상이었어요. 이제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됩니다. 엘리베이터 아주 잘 만들어서 더 많은 분들이 2층도 이용하고 3층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또 사랑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날마다 달 공동체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뜻모아 마음모아 함께 주실 때만 가능합니다. 새롭게 시작한 빵퍼, 이 빵퍼의 밀가루 비용이 하루에 52만원 들어갑니다. 빵 재료비가 52만원. 그래서 자신의 생일날이거나 가족 기념일에 맞춰서 오병이어의 후원을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하루 5,000개 이상의 빵을 만드는 겁니다. 5,000개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중에 절반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그날그날 다 나누고 또 나머지 빵들은 직접 사각하실 분들에게 판매를 해서 무이탕 노인들 일자리 창출을 통해 그분들이 보다 더욱 인간적인 삶을 살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사회적 기업이 되는 거겠죠. 그렇게 일자리를 얻어서 일할 수 있는 노인들이 많아졌으면 합니다. 오병이어 후원 회원이 되어서 여러분 이 선한 사업이 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많은 사랑과 관심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래 자막이 보이시죠? 손민준 빵포 목사님에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저는 52만 원이 너무 부담이 돼요 하는 분은 52,000원 하셔도 넘치게 감사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1년에 52,000원이 많다고 한 분은 좀 적겠죠. 꼭 1년에 한 차례만 하라는 건 아니에요. 뭐 여러 차례 해도 좋은데 최소한 1년에 한 차례. 자기 생일날 하면 더욱 좋겠고요. 어떤 특별한 기념일날 하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몸으로 봉사하고 싶어요.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요. 이런 분도 계시잖아요. 물론 여러분 기다립니다. 반갑게 맞이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중보기도로 함께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시편 33편 1절과 2절 그리고 11절과 12절 말씀을 나누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바로 얼마 전 우리 11월 11일 다일 공동체 창립 감사 예배 드릴 때 다일 공동체 협동 목사님이 되신 빵포 목사,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한 김성희 목사님께서 33주년을 맞이한 다일 공동체를
시편 33편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이 말씀 듣고 많이 감사가 나왔는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을 너무너무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주님께서 다일 공동체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아낌없는 사랑 보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날마다 이 나눔의 현장에서 일어나도록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 신청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달아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샬롬, 샬롬, 샬롬.